할로윈 버전 찍으러 왔고요. 오늘은 보름달이 떴습니다. 마침 가우스트 유령들이에요. 몰래 저 뒤에서 막 공격하려고 하는, 그리고 저는 유령 잡는 유령들입니다. 연습할 때 포켓몬 이랬거든요. 포켓몬? 근데 진짜 딸기맛. 오! 빠져. 엔하 했던 이거랑 아마 똑같을 거예요. 맞죠? 이번 활동하면서 두 번이 나왔는데 생각이 잠겨서 선인 컨셉인데, 진짜 제 이야기를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를 딱 썼어요. 물 들어가니까 준비 운동 하고 있을게요. 예. 내본 그런 느낌의 사진이 나오는 신기합니다. 아미 코끼리예요? 그럼 성우 형부터 한번 소개해주세요. 아, 저요? 네. 특히 말하면 코피가 잘 어울리기가 힘들거든요. 역시 힘드네요. 왜요, 왜요? 그 납작한 게 유리하거든요. 이게 뭔지 아시죠? 너무 재밌어요. 아니, 저를 어떻게 해요? 진짜 왜 안 될까? 네, 신기한. 하고 되면. 무난스러운데요? 아, 진짜 안 돼요. 오, 진짜 안 되네. 그래서 여기 커넥. 이마에 커넥 하나 있어. 아닌가? 맞네. 아닌가? 응? 이건 뭐야? 3, 2, 1. 팀 플레이. 하나. 그럴 수 있어. 안 하는데. 그럴 수 있어. 뭐, 줄 썼고. 자. 아, 진짜. 엔하이픈도 있구나. 와, 맛있었어. 지금 아침 식사하고 좀 이따 뵙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기 안 맞는데 하는 부분만 그냥 만족해 주시죠. 진짜 사랑해요. 나 저 이름표 바꿨어요.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신기해요. 지금 벌스는 아예 안 했거든요. 1절은 아예 안 한 상태라서 기대 많이 해주세요. 동아리 한번 준비돼서 저희 동아리 명망 됐습니다. 일단 모아니면도가 뭔가 하면서 되게 신나요. 뭔가 댄스 브레이크도 있고 약간 되게 신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타이틀도 물론 신나긴 하지만 더 재밌는 그런 느낌이어서 모아니면도 댄스 세시도 두 개 다 오늘 무대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인가 첫방 화이팅. 성훈이 형 찔렸어. 하늘에 찍었네. 이거 써주세요. 이번에 시상식 하는 음악을 많이 못 나왔어. 보도 내용. 빵입니다. 파이팅! 마지막 뮤뱅. 산옥, 마지막 산옥, 마지막 산옥이네. 10월? 정도 어쨌든 기분 테이큰? 이랑 그런 더 앞으로 할 기회가 많이 없어가지고 더 공백기가 길게 느껴지실 텐데 울지 마세요. 피규어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다 어른들이거든요. 홀리데이를 맞이해서 멤버들과 쓸데없는 선물 주기 그 컨텐츠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선물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인증을 해야 되죠. 이런 거 어때요? 바퀴벌레 쿠션 55cm. 포도주스입니다. 진짜 소리 아니고요. 치얼스. 여기는 이제 커리즈드 저주. 이제 누군가 블레즈드를 하지 않을까요? 제이 형 아마 할 것 같아요.
제이 형으로 넘어갑니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왠지 퍼사이드드림인 마지막 방송 막방입니다. 다음 활동 때 봐요. 3주여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재밌게 활동한 것 같습니다. 저희 요즘 항상 활동할 때마다 인가가 막방이더라고요. 일요일이어서 그런지 빵도 막방 간부해주세요. 저녁 먹었나요? 띵띵 엔나블. 아, 그러니까 도는 거 상관없이 혼자 산 나왔어. 어떻게 알았냐? 오케이, 렛츠고. 지 무슨 말 거예요? 진짜 왜 이래? 아 진짜 왜? 형 군이에요? 아, 뭐야? 그거잖아요. 아까 했던 거. 강아지예요? 탐지견이네. 나이스! 나이스! 아니야, 아니야. 아, 좋아. 좋아. 네, 다시 7이잖아요. 7로 가야 돼. 나이스! 공채 연장전에 모여있습니다. 고래.